글씨 때문에 나까지 놀랬잖아. 너무 스스해. 저 안에 글씨는 있나 봐. 케빈, 너 생각보다 많이 무서운가 보다. 아니야. 근데 진짜 이상해. 내 핸드폰도 갑자기 순해서 쓱 미끄러워졌다니까? 아, 무서워. 진짜 귀신이 그랬나 봐. 아마 있는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저기 안으로 누가 들어가나 봐. 우리도 가보자. 어쨌든 우리가 쓰다가 프린트기가 고장났으니 고쳐주든가 알려주든가 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우리 가보자. 가보자. 아, 네. 사실은 방금 전에 저희가 프린트기를 쓰고 있었는데 고장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이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요즘 들어 자주 멈췄어요.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네, 정말? 네. 아유, 그럼 귀신 때문이 아니었나 봐. 다행이다. 귀신이요? 제가 고쳤으니까 이제 잘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사용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귀신? 너희들 나이가 몇인데 귀신 타령이냐? 뭐, 살짝 의심을 해본 거지. 아무래도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리고 아까 검색해보니까 사라 네 휴대폰 기종은 워낙 고장이 많은가 봐. 정말? 응, 너처럼 한번 떨어뜨리고 전원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던데. 아휴, 할 수 없지. 더 늦기 전에 수리하러 가봐야겠다. 다들 같이 나가자. 그래.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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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가 고장난 건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순수한 동심이 남아있나 봐요. 친구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말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안에 귀신이 있나 봐. 케빈, 너 생각보다 많이 무서운가 보다. 요즘 들어 자주 멈췄어요.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오늘 공부하는 표현인 나보다, 은가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고 추측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케빈 씨를 만나서 한국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케빈 씨가 한국 노래를 진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빈 씨가 한국 음악을 자주 듣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케빈 씨한테 이렇게 말했겠죠. 한국 노래를 많이 아는 걸 보니까 한국 음악을 자주 듣나 봐요. 회사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은 걸 보고 많이 아픈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우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까 많이 아픈가 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와 친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멋있다, 진짜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와 제 친구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배우가 왔나 봐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고 추측할 때 오늘 배운 표현을 꼭 사용해 보세요.